당사자들이 서로 네. 아, 당사자들만 이루어져야지. 좋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서준 씨의 열애설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은 영화 같은 사랑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과연 부부의 연을 맺게 될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은 뭐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사랑에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백윤식 씨, 행복한 사랑 이어가세요.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 TV 1분 킹! 말 못하게 답답한 마음! 하기만이라고! 그리고 억울함! 울고 싶은 순간도 있게 하는 TV 1분 킹! 지금 시작합니다. 광수 대 석진 정면 승부. 아이돌 춘추 전국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과 함께하는 런닝맨. 광수씨 아이돌 멤버로 데뷔한 거예요? 아이. 굉장히 신경 쓴 듯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저렴해 보이는 등장. 광수씨 어디 아파요? 그때 마침 등장하는 짐승돌 2PM과 지석진씨? 뭔가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연로한 몸으로 열심히 파닥여보는 지석진씨. 흥이 과한 나머지 삐끗하고 맙니다. 지석진 씨, 정신 차리세요. 본격적인 게임에 돌입한 런닝맨. 가운데 있는 섬에 팀원 전원이 올라가야 승리하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반칙이 난무합니다. 누가 짐승돌 아니랄까봐 섬을 점령한 2PM. 어머. 같은 팀 지석진 씨도 용을 써보지만 저들 반칙에 굴복하고 마네요. 아, 어떡해요. 결국 지석진 씨 없이 1등으로 통과한 우영 씨와 찬성 씨. 멋져요. 지석진 씨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2PM 팀은 우승입니다. 그러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치기 바쁜 지석진 씨. 지석진이요. 아이고. 아우, 어떡해요. 아우, 보는 저도 답답하네요. 저거 싸움은 남구만. 오늘도 광수 씨와 지석진 씨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섬을 선점한 광수 씨. 지석진 씨의 손을 사뿐히 들여밟고 우승하나 했더니. 어머. 어머. 우와.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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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두 배로 당하고 있습니다. 어머. 아이고. 1승 싸움보다 치열하고 처절한 꼴찌들의 싸움. 갑자기 신발을 벗는 광수 씨. 어머. 배려가 묻어나는 공격이네요. 아유. 아유, 어떡해요. 결국 광수 씨 등. 찬성이 우영이 꼴찌. 2PM은 졸지에 1등으로 올라가서 꼴찌가 됐네요. 이어서 블록 점프로 높이 날기 대결을 펼치는 런닝맨.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죠.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높이뛰기 순위를 발표하는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걸스데이와 유재석 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음이의 소원. 귀여운 마음군.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귀염이랑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일본 여행 갈 때 엄마가 할머니 집에 맡겨놨어요. 근데 한 달도
넘게 됐는데 귀염이가 우리 집에 안 와갖고 귀염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고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잠깐 맡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문자 계속 오세요. 너 지금 며칠 있다 안 갖고 가면 딴 데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벌써 딴 데 줘버렸어요. 화들짝 놀란 마음군.